사카구치 키엔타로 구하라. 열애설 진원지 건물주 위험. 최근 사카구치 키엔타로 구하라. 열애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포털사이트 연관 검색에서 도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우선 사카구치 키엔타로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봐야겠죠. 모델이자 배우인 사카구치 키엔타로의 나이는 1991년 생올해 27세이며 고등학교 때 배구부 소속이어서 그런지 키도 183cm로 크고 잘생겼습니다. 2014년 샨티데이즈 365일 행복한 호흡춘으로 등장하러 영화계에 데뷔했고 이후 바닷마을 다이어리, 히로인 실격, 내 이야기 등에 출연하며 활발히 활동 중인 일본에 떠오르는 인기 배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하라와 사카구치 키엔타로 열애 진실은 무엇인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에 한 사용자가 사카구치 키엔타로와 구하라가 1년째 연애 중이라는 글을 올린 모습인데요. 실제로 연애 중이라고 밝힌 사카구치 키엔타로와 구하라라고 써져 있는 기사가 보여 그것을 믿는 분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 뉴스로 편집한 것으로 보이며 페이스북 따봉충이 따봉 받고 싶어 망상으로 글을 게재했을 뿐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카구치 키엔타로는 서강준을 닮은 외모로 최근 인터넷상에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두꺼운 쌍꺼풀 없이도 크고 시원한 눈매와 높은 콧대, 또렷한 입매 등이 서강준과 닮아 있습니다. 실제로 방송에서 서강준인 자신과 도플갱어 수준인 그를 만나고 싶다고 직접 밝힌 만큼 닮은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 구입 건물이 높은 임대 수익률을 자랑하는 것으로 분석도 화제에 오르기도 했죠. 구하라는 지난 2015년 6월 서울 논현동의 지하 2층, 지상 4층 다세대 주택 건물을 32억 1,500만 원에 매입했는데 을지병원 사거리 대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임대 수익률이 10%에 달한다고 하며 강남의 평균 수익률 3%에 비해 높은 임대 수익률로 알짜 투자를 한 것이죠. 2012년 그녀는 청담동 단독주택을 11억 5,600만 원에 매입, 신축해 보증금 7천만 원, 월세 750만 원에 임대하다가 2015년 4월 20억 8천만 원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